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주랩 MLC노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세에 2,220선에서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특히 시가총액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9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2차전지 업종도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장중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황제주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추세, 방향, 그리고 관심 종목과 히든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드립 MLC노는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이영석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더위에 지치고 하락하는 시장에 지치지만 저희 방송 보고서는 지치지 마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힘을 얻기 위해 힘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했으니까요. 제 방송 보시고 내일 장 어떤 희망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덥죠. 그리고 이 하락세 속에서도 많은 분들 지쳐 가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석 전문가님 노란 독방은 다릅니다. 이 기분 좋은 수익률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항상 방송 나오실 때마다 선물처럼 주시는 이 모든 자료집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QR코드 통해 노란 독방 안에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제가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 수익률 그리고 정확한 이 종목에 대한 공략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랑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히든 종목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자 요 저희 그 교육방에서 있었던 네. 자 교육방에서 있었던 자 동원아나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오늘 동원아나테 관련해서는 자 오늘도 수익권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사실 오늘 59.2%지만 추가적으로 오늘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28,300원에서 매도를 마무리를 했고요. 자, 다음은 뭐 우량 같은 경우는 저번 종목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카페24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음과 같은 종목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줄라이트나 다음 같은 메이토스 같은 경우는 일단 진행 중인 종목인데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지금 충분한 더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사실 오늘은 그 동원 아나텍도 있었지만 오늘은 또 스페코라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그 종목은 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요. 노란 톡방 안에서는요. 이 수익률 그리고 정확한 급등 종목에 대한 공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죠. 이 동운 아나텍 같은 경우에도요. 무려 59.2%의 정말 크나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죠. 오늘도 수익권이다. 네, 정말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하락세 속에서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한 공략, 정확한 타이밍을 통해서 이 수익률을 극대화해 가고 있는데요. 이 59.2% 동운 아나텍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페24도 방송을 통해 보여드렸던 이 히든 종목이었죠. 이 히든 종목 계속해서 방송에서 언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란 독방 안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함께 공략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13.3% 보여주었고요. 이 메디톡스와 한주라이트 메탈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 상승률을 노려보고 있는 진행 중인 종목까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관심 종목에 편입하고 이 오늘 모든 교육 자료까지 노랑도방 안에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USB까지 받아보는 방법, 자세한 참여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참여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기까지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상승률 탑5도 보고 왔고요. 자세한 오픈 독방 참여 방법까지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시고 함께 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의 총 14강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매매 기법 전부 받아볼 수 있고요. 이 받으셔서 이 주식의 기본부터 심화까지 함께 공부해 가시면서 우리 하반기는 최고의 수익률, 우리 벌써 동훈 아나텍의 59.2%라는 수익률이 나왔죠. 함께 정확하게 공략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영석 전문가님 들어오시면은 매매 기법뿐만 아니라 함께 교육까지 시켜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 딱 보이는 것처럼요, 정말 친절하고요, 다양한 경력, 우리 애널리스트 또 주식에 대한 이 대표님의 경력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우리 급등주를 찾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오늘의 장을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흐름은 코스피의 반도체 조정이다. 사실 5일 연속 음봉이 나면서 아 정말 이제는 여기까지 뭐냐 더 폭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의 어떤 그 공포심이 조금 다가오는 그런 생각인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 코스피를 하나의 종목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그냥 아름답게 조정의 그 상승과 조정의 어떤 흐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는 아, 이제 계속 시장이 빠지니까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반등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바꾸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등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이지, 아예 그냥 정말로 이제 시장이 더 빠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의 하락 시장에 대한 그러한 그 경험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장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반등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보시면 ADR이 75 이하를 가리키면서 완전히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과매도권이고요. 또 이번 주가 또 CPI 발표하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선물 옵션 만기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눈치 보기를 보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더 계속해서 반등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의 어떤 굴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에 의해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 시장을 볼 때도 2차 전지 아직 죽지 않았어요. 반도체 오늘 하락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종목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군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거나,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의 테마가 붙었죠. 스레드 테마도 붙으면서 시장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찾으면서 테마주가 굳이 나쁜 건 아닙니다. 테마가 함께 움직이는 업종이기 때문에 업종이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스레드 같은 경우는 좀 작은 테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경우도 시장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것이 시장을 살아남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반등의 어떤 구간이 더 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너무 시장에 몰입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복귀를 해봤는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반등의 시간에 코앞에 있는, 반등의 시간을 대비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간 정확한 종목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주식과 이 매매에 필요한 모든 교육 내용들까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또 노랑톡방 안에서 공부해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내용들 한 번에 모든 자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USB 안에 모두 들어있고요. 받아가시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화면 닫아내는 QR코드 신청하시고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신들의 매매 신호 들어가기 앞서서요, 매매 시그널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빨간색 신호는 매수, 노란색은 관망, 초록색은 매도 신호니까요. 저희 함께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뒤는 핫한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차전지 업종의 북미 중심 성장세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IE 테크놀로지, 이른바 한국 배터리 3사의 2030년 시가총액이 무려 40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노이즈는 연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배터리 업체의 북미 시장 내 지배력은 더욱더 커지리라는 관측입니다. 그럼 2차 전지 테마 관련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핫 테마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먼저 PNT 12.21% 상승 마감했고요. 이 코인테크 8.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장 핫 테마를 바로 2차 전지를 가지고 오셨네요. 첫 번째 종목은요, PNT입니다. 네, 12.21% 망감했는데요. 먼저 매매 시그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네, 매수 신호를 주셨습니다. 네. 이 PNT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시죠? 자, PNT는요, 2차 전지용 롤트롤 장비 설비 기술의 국내 시장용 1위 업체인데요. 지금 시장 자체는 2차 전지 소재에서 이제 장비 쪽으로 이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장비냐? 이제 LG 엔솔이며 SK온이며 삼성 SDI이며 이런 그 셀 업체들이 이제는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장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고객사 다변화와 고객사 확장에 대한 지속이 계속되고 있는 PNT 그리고 전체 수주 잔고가 연말 수주 잔고가 2조 원 이상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만 하더라도 한 약 6천억에서 매출액이 한 6천억에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니까요. 지금 현재 1조 5천억이니까 PER 15배. 아직도 쌉니다. 오늘 급등을 했지만 오늘 12.21%라는 급등을 했지만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며칠 동안입니까? 거의 지금 요한 몇 단계 그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에 있다가 오늘 박스권으로 뚫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기존까지는 양극재니 음극재니 이런 소재 쪽으로 있다가 이제는 장비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이건 뭐라고 그러셨죠? 이제 변동성, 자, 확대, 축소 패턴이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 월봉에서도 이제는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고 그리고 오늘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거의 67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면에서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PNT 같은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장비 수주에 그 수혜 그리고 PER도 한 15배 정도로 지금 충분히 싼 종목이다라고 해서 PNT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특히 이런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희 노란톡방에서 제가 다 저기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많이 올랐는데 사도 될까요? 라고 생각할 때 그거에 대한 확실한 대답. 이거는 충분하게 밸류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으니까 매수하셔도 된다, 안 된다. 그런 가타부타의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 분석해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질문하고 대응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PNT가 어떻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더욱더 강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 것인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이렇게 PNT와 같이 관련 종목에 대한 점검 공부도 함께 이어가고 있고요. 이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 드리고 있는 모든 전략 자료집까지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일단 PNT 매수로 의견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종목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코인테크이고요. 이 8.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코인테크도 매매 시그널 함께 알아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준비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이 종목 역시 매수입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떤 호재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가능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 자동화 기업 관련된 종목인데요. 역시 장비 업체입니다. 자, 코인테크는 제가 지금 처음 들고 오는 종목이 아니라 두 번째 들고 온 종목인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 방송을 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종목 그리고 계속해서 방송에서 소개시키는 종목들을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정말로 한 20, 30% 정도 충분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코인테크도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작년 해외 고객사가 4개에서 5개 업체 근데 현재는 2배 정도로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대규모 장비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계약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가 최근에 어떤
그 반도체나 그런 쪽 수급으로 가면서 일정 부분 눌림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장비에 대한 수주 예상에 대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한화기술 같은 경우가 7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장비 수주가 나오면서 50% 급등을 한 것처럼 장비 업체들의 특징이 바로 수주 모멘텀인데요. 아직 수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은 구간, 가격이 오르지 않은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진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도 장비에 대한 그러한 그 수주 모멘텀이 들어오다가 최근에 약간의 눌림 그리고 최근에 양봉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그 박스권 돌파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봉도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월봉도 지금 월봉은 계속해서 5일선 따라가지고 반등 중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모습 둥그르고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러한 패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인테크 좀 집중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이제 오늘은 양매수로 돌아서면서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코인테크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코인테크까지 2차 전지 테마 두 가지 종목 모두 매수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심 종목들요, 여러분 방송에서 보고 끝내는 거, 아니면 아 종목명 알았다, 됐다라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함께 관심 종목으로 두고 정말 우리가 그 매수,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방법 함께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고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 또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대해서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직접 만든 총 14강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자료집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신청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꼽아오신 오늘의 개별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영석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바로 EM넷입니다. EM넷은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광고 기획 그리고 광고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스레드를 출시한 미국의 기업 메타와의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가 부각되며 오늘 18.11%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테마주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바로 EM넷이고요. 18.11%. 특히나 지금 굉장히 핫한 이 스레드 관련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 트렌디하시네요. 저보다 트렌디하세요. 바로 이 시장의 정확한 제목과 정확한 이슈를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혹시 아나운서님도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이거 스레드 가입하셨나요? 아, 저는요 지금 그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또 빨리 가입하게 되면은 좀 재미가 없고 친구들과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이 본디처럼 사실 이 스레드가 출시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형태의 SNS일 텐데 사실 저는 곧 가입할 예정인데 전문가님 보면은 만나 뵈면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 같은데 이 본디처럼 이 찻잔 속에서만 잠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하죠. 이 한 번의 테마이자 이슈로 꺼져버릴 종목인 건지 아니면은 스레드 우리 뭐 AI 반도체 테마와 같이 이 시장에 폭풍을 불러올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스레드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업종 테마처럼 뭐 네. 2차 전지 테마, 반도체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레드라는 이러한 거는 메타 플랫폼이라는 페이스북이죠, 예전에. 네.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 플러스 그다음에 스레드라는
즉 트위터죠. 트위터랑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글자 수가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가입자 수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걸 할 거 없어요. 저는 일단은 가입을 해봤어요. 가입을 해봐서 보니까 뭐 트위터랑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인스타그램의 어떤 그 팔로워 수를 바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연동이 되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 SNS나 이런 것들 가입했을 때 왜냐면 누군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도 다시 또 그 나의 업적이 사라지는 뭐 느낌. 좀 이렇게 키워야 되는 그러한 좀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가 없이 그냥 바로 인스타그램과 연동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수고가 없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개별 테마로 끝날 거냐 아니면은 또 중심적인 테마로 끝날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자 저는 이거를 챗GPT랑 한번 연동 지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챗GPT가 1억 명을 넘어섰을 때 굉장히 가입자 수가 늘어났을 때 지금 굉장히 그러한 AI 관련된 종목들이 뭐 한꺼번에 붕어를 일으켰잖아요. 물론 스레드가 그 정도의 어떤 그 테마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비슷한 트위터라는 대항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명이라는 그리고 역사상 가장 빠른 1억 명 돌파라는 그러한 그 어떤 역사적인 그런 정점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더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시장에서가 지금 다른 실적주가 지금 가지는 실적주가 더 가는 형태가 아니라 실적이 나오면 거기서 매도를 때리고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틈새 테마를 스레드라는 이런 테마가 조금 거기를 좀 장식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롭잖아요. 새롭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N넷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광고 기획 및 대행 업체다. 사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이 커가는 것들이 바로 그 광고인데요. 그 모바일 광고 효과로 더 매출 발생시키는 건데 EM넷 같은 경우도 모바일 광고 업체고요. 마찬가지로 스레드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모바일 광고한 업체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 메타와의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 부각에 따른 수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량 나오지 않겠지만 거래량이 이틀 동안 강하게 나왔습니다. 강하게 나오면서 일단 상승을 하면서 이 앞전에 있는 이런 그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봉도 지금 보시면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종목은 내실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지만 사실 최근에 그 경기 둔화에 따른 모바일 광고 시장의 어떤 둔화로 인한 수익 감소에 대한 영향으로 최근에 빠졌다가 이틀 한 2주 동안 지금 강하게 반등하는 것이 바로 스레드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월봉도 지금 바닥권에서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스레드라는 이란 테마가 단기간 내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EM넷 그리고 뭐 다른 뭐 모비데이즈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 자체가 뭐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네. 저 질문 한 개만 들어도 돼요? 이 EM넷이 이 스레드 관련 주로 이 온라인 광고 관련 회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네. 최근에 이 네. 온라인 쇼핑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면서 그때도 관련 주들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렇다면 네. 이 EM넷도 이 스레드만 가지고 있는 호재로 볼 게 아니라 유튜브 관련 호재까지 겹호재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카페24라는 종목이 네. 그때는 이제 플랫폼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네. 거기에서 자기들의 어떤 홈페이지가 필요하고 네. 한 거기 때문에 유튜브와 카페24의 어떤 그 동시에 네. 볼 수 있는 거겠지만 사실 유튜브랑은 조금은 다른 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플랫폼 자체가 다르기 네.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관련한 모바일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 하나 자체가 더 생겼기 때문에 네. 이러한 EM내신이 이러한 모바일 광고할 수 있는 업체들의 성장세가 뭐 예상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우리가 또 그 카페 24 정확하게 정말 우리 이원수 전문가님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정말 트렌디합니다. 이 시장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요 누구보다 방송에 가장 먼저 가지고 오시고 노란토방 통해서 함께 대응하면서요 그때 그 당시 카페 24도요 가장 최근에 13%가 넘는 수익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레드 관련 주입니다. EM내까지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지금도 앞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관련된 종목의 리스트도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공부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상승률이라는 역사를 써왔던 이영수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얼만큼 더 고군 행진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전문가님만의 그 투자 꿀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준비하신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대장주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그 종목들을 제가 네. 아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왜 이런 그 대장주 종목들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뭐 실적주나 이러한 그 기관주들이 기관 관련 주 그다음에 외국인 관련 주 이런 외국인 수급 있는 종목들이 사실 그렇게 좋은 성과가 안 나와요. 네. 왜냐하면은 그 선물이나 이러한 다른 영향 때문에 수급적으로 조금은 좀 매도세가 좀 있다. 하지만 지금 개별 테마 중소형 주들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이 실린 종목들 위주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보시면요. 오늘 대장주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오늘 유신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를 했는데, 자, 시가총액이 1256억, 그리고 거래대금이 1242억. 지금 시가총액만큼 오늘 거래대금이 터지는데요. 상승 이유는 다 아시죠? 자, 윤 대통령님께서 폴란드 경제사절단에 저기 해외 순방했는데, 폴란드 경제사절단 유일한 엔지니어링 업체다.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재건업입니다. 예,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군으로 지금 편입이 돼가지고 올랐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좀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게 아니 이건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에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2차 전지 테마 그리고 반도체 테마 물론 시가총액 자체가 클 뿐이지 이런 뭐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스레드 그다음에 AI 로봇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은 테마입니다. 테마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테마라는 거는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폴란드 그 경제사절단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나토 쪽에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협력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그러한 그 협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종목들인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신으로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바닥권에서 지금 왔다가 지금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지금 보시면 예전에 작년 초죠. 작년에 우크라이나 테마로 움직였다가 그동안 한 몇 개월입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계속 물량 소화하면서 지금 있다가 오늘 뉴스에 따라가서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유 그냥 뉴스에 따라 올랐겠지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정말로 그 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통해 가지고 이 유신이나 이런 종목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주식은 결국에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쵸, 네. 네, 기대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주식에 대한 그 성격
그다음에 그런 특성을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특히 오늘 거래대금이 시가총액만큼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했고 그리고 손바뀜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 자체가 오늘 한 4만 원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물 소화도 잘 됐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매매 타이밍만 잘 잡는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군에서 큰 수익 낼 수 있으니까요. 유신 같은 종목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다른 종목입니다. 덴티스입니다. 시가총액이 2170억이고요. 거래대금이 1058억. 자, 한 50%의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자 자사의 임플란트 허가 후 중국 시장 진출 본격 진출이라는 그런 허가가 났기 때문에 자 중국 시장 자체는요 우리나라 시장보다 몇 배가 큽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그다음에 뭐 디오 여러 다 업체들이 다 진출했지만 덴티스 같은 업체가 오늘 시가총액은 작지만 이번에 중국 시장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서 중국에서는 만약에 13억 인구가 우리 5천만이지만 13억 인구가 한 반만 임플란트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돈의 몇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자, 기존까지는 이런 기대감이 서서히 올라오다가 오늘 오늘 허가가 나고 진출했다는 뉴스에 반응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보시면 이런 형태로 둥글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러한 둥근 오랜 기간 동안 둥근 형태로 이런 매집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21년입니다. 2021년이고요. 이게 지금 한 2년 정도의 그런 긴 텀을 두고서 매집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충분히 이런 앞전에 이런 그 정고점을 뚫어내면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러한 구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새롭게 중국 진출이라는 모멘텀까지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자, 다음은 3부 토건입니다. 네. 자, 제가 며칠 전에 이 종목 소개시켜드리면서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갈 종목들은요, 차트를 제대로 만들고 갑니다. 그래야지만 개인들의 수급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서부터 21선에서 반등을 하면서 상승과 매물소화, 상승, 매물소화, 상승, 매물소화, 상승, 매물소화, 상승, 상승이라는 정말 정석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사실 시가총액이 거의 1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9,765억. 근데 거래대금이 오늘 얼마 터졌냐면요. 거의 9천억 가까이 터졌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에코프로가 1.5조가 터졌거든요. 1.5조가 터지고 이게 한 2등인가 3인등 정도 될 거예요. 삼성전자만큼 터졌던 3부 토건인데요. 상승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발언의 상승이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개인의 특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 몰리는 종목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 다른 종목들 가면 반도체 좋은 거 알아요. 좋은 거 알아서 샀는데 막 마이너스 10% 맞아요, 오늘. 맞아요. 네, 또 딴 것도 오늘 티로보틱스 정말 협동 로봇 관련해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한 9%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나서 이런 걸 못 가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는 어떤 정부 정책과 그다음에 거래대금 시장에서 몰리고 있는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부터건 상승을 했고요. 사실 그런데 지금 1,000원대부터 거의 5,000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장투를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이런 것들은 변동성을 여러분들께서 취해라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월봉도 사실 길게 보면 N자형 상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대 수익이 그만 크진 않으니까요. 그냥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은종합개발도 오늘 강한 상승을 이뤘는데요. 시가총액이 약 687억. 그런데 거래대금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838억. 상승 이유는 서초동의 허님마을이라는 개발 기대감이 있는데 이쪽에 어떤 그 개발대가 한 1.5조 건가라는 것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제 점차적 현실화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21선과 5일선을 강하게 까는 이평선을 강하게 뚫는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아마 좀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개인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봉도 지금 보시면,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2022년 2월 달에, 한 16,000 됐다가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 났다가 오늘 처음으로, 서초 허니말,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올랐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워낙 많이 조정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근데 한 번에 막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반등했다가 눌림 줬다가 반등했다가 차라리 이렇게 가는 형식이 더 좋은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월봉에서 21선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여기서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래야지만 쌍바닥 이루면서 가야지만 매물 소화를 하고 가야지만 더 멀리 더 높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가 매도하고 다시 조정 보일 때 들어가는 그러한 매매 스킬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매매 스킬이 필요할 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저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혼자 매매하시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그러한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은 아나텍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오늘 조금 아쉬워요. 저희가 28,300원에 전량 매도를 했는데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시가총액이 5,400억, 거래대금이 1,000억 터졌는데요. 상승 이유가 타의 당 측정 기기 개발 관련 국책 과제 선정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이것보다도 글로벌사와의 어떤 그 협력 수주가 제가 저는 있다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성사가 된다고 하면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이런 급등주의 첫 패턴은 뭐냐? 5일선을 깨지 않고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종목이 무너진다고 했다고 하면은 그 전에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슈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이용해 가지고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로 사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긴 횡보, 지루해요. 긴 횡보 이후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에 대한 목표가를 세우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게 이 횡보 한 만큼 이런 식에 걸어서 이쪽에 포물선이네요. 라는 그게 하나의 얘기니까요.
예, 여러분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월봉에서도 지금 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저는 추가적인 상승 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종목이 더 있는데요. 하나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숨겨 놓읍시다. 그렇죠. 너무 꿀정 보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있고, 공유하도록 할게요. 아,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의 굉장히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한 종목, 한 종목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장 종목들이 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 여력 있는 종목들 체크해 봤으니까요. 오늘 못다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언급했던 종목들도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다시 한번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오늘 모든 관심 종목 함께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더해서요. 오늘 같은 경우 USB도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정확하게 내가 직접 저렇게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총 14강의로 전문가님께서 한 땀 한 땀, 한 장 한 장 모두 만든 그 기법 강의서 나의 주식 근력 키워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고 이 꿀팁 같은 강의집 그리고 모든 관심 종목까지 함께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영석 전문가님과 히든 종목 공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는 그 전에 지금까지 히든 종목들의 상승률 탑 5와 자세한 오픈톡방 입장 방법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드디어 히든 종목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랑도 더 많이 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듣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은 히든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TSI입니다. 네. 자, 제가 지금 계속 오늘 PNT, 코인테크, TSI까지 2차 정비 장비업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재업체가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부터는 장비에 대한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발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TSI의 2차전지 장비업체는요. 양극재니 화극재니 음극재 다 있잖아요. 그냥 그걸 믹싱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제조공정 중 믹싱 공정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TSI도 2차 전지 글로벌 믹싱 시스템 전문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신규 수주액이 3천억 이상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비업체 같이 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러한 업체들, 이러한 그 장대양봉 보여줬는데요. 조금 더 한번 주봉을 보시면요. 주봉도 지금 현재 보시면 거래대금 거래대항 틀면서 지금 현재 5일선을 타고서 지금 계속 깨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주 동안 단봉 이루면서 조정까지 마무리된 종목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오늘 보시면 종가로는 일단 최근에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패턴으로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금 월봉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장이 안 좋은데도 간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강하다. 그만큼 누군가는 이 장에서 사고 싶다라는 어떤 시그널이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외국인이 오늘 이런 종목들에 좀 많이 매수가 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도 계속해서 올해 이번 달 계속 많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TSI 같은 종목들, 장비업체, 이제는 소재보다는 장비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 왜냐, 공장이나 이런 설립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에서 이제는 덜 오른 종목들, 장비 쪽에 집중을 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 노랑톡방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 얘기, 뒷얘기들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이 좋지 않은데도 갈 수 있는 이 강한 종목, 오늘의 이든 종목 TSI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요, 노론톡방 안에서 함께 채워가고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종목에 대한 전략만 잡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1부터 10까지,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총 14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장 한 장 다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내가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 급등주를 알고 싶고 이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우리 이현수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만든 이 기초 교육 자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신청 원하시면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종료 전까지 바로 USB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이 최근에 다양한 사칭패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